여학생이 또 남자끼리 만나는 것도 한때라고 생각하면 안 될까요? 이건 뭐 강합니다. 뭐 이성간의 만남하고는 또 다릅니다. 아들한테 제가 오늘 해가지고 그냥 결혼해서 아이만 하나 낳아라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얘기를 해도 엄마 너무 위험한 발상이야. 그 뭐 그럼 그 대리 모유? 그 며느리잖아? 뭐 여기야 현실 뭐 신랑하고 엄마야 뭐 산전수전 다 넘어서 공박수 이것은 뭐 우여곡절은 떼웠는데 마지막 숙제가 안 되네. 형 지금 아드님 아들이 몇 살이에요? 32살이에요. 32살? 네. 32살? 제가 결혼도 늦게 했는 데다가 또 아들이 또 늦게 생겨서 이제 32살이에요. 그러게. 네. 이 친구가 타고난 운명하고 네. 내면적인 건 너무 달라요. 성향도 내성적인 성향도 있고 네네네. 어 그리고 조용조용 부드럽고 원래 내 사주팔자는 칼을 들고 있는 군인 같은 네. 그래야 하는 친구인데 그런 기백이 뭐지? 기백이 내가 타고난 운명에 반해서 본인이 살아가는 거 그렇지 않아요. 뭐가 시원하게 안정이 됐다든가 그것도 아니고 응? 어중뛰다 하는 일도 그렇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한데 근데 금전이나 그런 수입원 놓고 볼 때 그렇고요. 아직은 안정권에 들어가지 못한다. 결혼도 또한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. 결혼을 시키려고 그러죠? 그래서 걱정이 돼서 안 한다고 하지 않아요? 네네. 그래도 여기저기 그래도 중매를 좀 그런 것 같은데 연결해도 봤거든요. 성향이 남성, 여성 뭐 남성, 여성을 놓고 보면 중간의 성향을 띄어요. 한국 성향이. 응? 그리고 치우친다면 남성 이성을 놓고 보면 여성의 관심이 없을 거란 얘기지. 그래서 억지로 중매를 몇 군데 시켜봤거든요. 나가긴 나가요? 어 그렇죠. 일단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데 나가는 거는 착하네. 네, 약간 내성적이니까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고요. 그리고 또 상대방 쪽에서는 아직 거절한 게 없어요. 다 좋다 그래요.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만나봐라 그랬더니 하루는 바로 화를 내더라고요. 네. 원래 화를 잘 안 내는 아이인데 그래서 이상하다 왜 좀 여러 번 연결해줬을 때마다 그러길래 제가 몰래 그 비번을 알아가지고 한번 봐봤어요. 핸드폰? 네. 뭘로 열어 속상하게? 그런데 제가 놀래 잡아졌잖아요. 뭐 그 이제 제가 그걸 보게 된 이유는 자기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통화를 해요. 그래서 아 여자친구가 있나 보다 그래서 거절했구나 말았어 안 보는 걸 너무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. 제가 남편한테 얘기도 못하고 기절할 뻔했어요. 네, 남자 만나요? 그러게요 그러게요. 일단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. 근데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자꾸 중매를 쓰지 마세요 하고 자식과 부모가 그러니까 어머니와 관계가 멀어집니다. 자꾸 그렇게 하면 인정을 뭐 해줄 수는 없지 속상하니까. 응? 근데 얘의 생각도 존중을 해주셔야 할 것 같다. 응? 자기가 정체성을 놓고 볼 때 응? 자기가 이성한테 여성한테 관심이 없는 거. 아까 그러잖아. 중성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잖아요. 성향이.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 한번 고집도 그렇고 한번 내가 이거다 그러면 거기를 주변에서 별말이 다 필요 없습니다. 포기 안 합니다. 뭐 지금 남친이 있다고 하는데 뭐 그렇다고 결혼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으니까 제가 보기엔 아버지한테 얘기는 하지 말고 얘기를 못하죠. 왜냐면 씨 같은 게 그러면 쓰러집니다. 쓰러지세요. 그래서 두 분 사이도 좋고 그냥 지금처럼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이 친구 하나가 엄마가 밀린 숙제가 안 돼. 숙제를 못한 듯 그게 걸려서 지금 오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엄마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든 좋은 여자를 갖다 들이대든 변화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응? 더 그쪽으로 강하게 몰입이 되고 해서 이 친구가 결혼을 하기 싫어 라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갖다 보이지 마세요. 안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.
그렇게 같은 그 남자끼리 만나는 것도 한때라고 생각하면 안 될까요? 아닙니다. 이러면 강합니다. 뭐 이성간의 만남하고는 또 다릅니다. 하고 그건 타고나기라고요. 타고나기. 어쩔 수 없어서 결혼을 했다 쳐. 그러면은 그 며느리자 되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합니까? 관심 없이 의무만 다 하고 난 여기에 마음 둔 곳에 그럴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서로가 불편하고 힘든 상황 만들지 마시고 결혼을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를 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러지 마시고 엄마라도 간격이 좁혀지시려면 지금 아드님 하시는 얘기 귀 기울이셔야 돼요. 인정을 제가 해줘야 돼요? 뭐 인정까지 시원하게 할 수는 없지만 뭐라고는 하지 말라고. 응? 헤어져라 봐라 그럼 되겠냐 이렇게 제가 본 거 몰라요. 핸드폰 본 거. 그러니까 지금처럼 모르는 상태로 그냥 있으시기 바랍니다. 아, 너무 저는 슬퍼요. 애가 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늦둥이로 또 교환은 왔는데 그렇다고 남편한테 의논해봤자 해결될 수 있는 얘기도 아니고 쓰러지신다니까? 전쟁 나요. 꼬죽에서 뺀다 그래요. 병원에 가서 날 수 있는 병도 아니고 병원 가서 낳는 병 아니니까 내비두셨으면 좋겠고 좀 마음이라도 편했으면 좋겠어요. 어차피 결혼 안 시킬 거야 안 갈 거야 라고 마음먹고 계세요. 그냥 아들한테 제가 오늘 해가지고 그냥 결혼해서 아이만 하나 낳아라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얘기를 해도 너무 위험한 발상이야. 그 뭐 그럼 그 대리 모욕? 그 며느리자가?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? 그럼 남의 집딸내미 인생 망가뜨리는 거지. 그 동조도 안 할 거예요. 뭐 그런 책임의식이 없거나 이런 친구는 아니니까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에 대한 행동 안 할 거라고요. 쓸데없는 생각이니까 그냥 그대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. 아빠한테 얘기하지 말고 엄마도 입 다물고. 응? 그냥 아들 혼자 아빠 너무 슬퍼요. 없는 것보다 낫지 이렇게 생각. 막말하면 그래도 이 세상에 살아있고 건강한 게 낫지?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에이 그래 장가 안 가면 어때? 이렇게 알았죠? 그래서 이 친구를 보면서 결혼의 문제, 이성의 문제 이런 건 아예 싹 빼고 대화하세요. 그렇게 해서 엄마가 편안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아드님한테. 현실에도 편안할 날이 없어요. 그러니까 편안하게 대응을 하세요. 아들 장가 안 보낸다 이렇게 그러면 좀 편해지시지 않으실까? 남들이 계속 이제 정년기고 또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남들 왜 그 집 아들은 왜 아들인데 이렇게 안 보내느냐. 아니 우리 아들 장가 안 간다 한다 이렇게 그렇게 네. 본인이 안 가는 걸 어떡하겠습니까? 알았죠? 네. 가슴앓이 하지 마셔. 응? 알았죠? 자식들 많이 있어 아들 내미들 장가 보내면 남해야 저기 사돈댁네 아들 되는 거야. 그렇죠. 그런 생각하시고 그래도 건강하게 옆에서 볼 수 있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응? 해서 젊은 친구들이 내 맘대로 뜻대로 안 되면 요즘 위험한 진짜 불안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. 이 나이 또래 친구들이 뭐가 그렇게 맘대로 안 되면 과감해져요. 응? 화를 부르지 마라. 그러면 지금 현재는 예정이 그러니까 제가 데리고 있잖아요. 네네. 근데 하도 이렇게 보면은 제가 괴롭고 그러니까 독립을 시키면은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할 것 같기도 한데 선생님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감시한다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오? 예. 하고 내가 보기엔 내년에 나간다는 소리 하겠어. 집 나간다고. 예. 분가해도 나쁘지 않습니다. 차라리 멀리 떨어뜨려 놓고 보셔. 그러면 아예 막 그 들어가서 살면 어떡할까요? 그 남자가? 아 들어가서 살진 않고? 우리 독립을 해서 뭐 따로 살면 하겠지? 그러겠죠.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내려놓으라고. 아 다 같이 살든 동거를 하든 어쨌든 그냥 엄마는 내 자식이니까 건강하게 있어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서 인정을 내 마음에 인정을 하시라고요. 응? 이 친구는 장가도 가지 않을 거지만 응? 그걸 막 뛰려 그러면 안 좋은 일이 생겨요. 네네.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시라고. 아이 행복을 위해서는 그냥 네네. 지가 좋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. 아빠만 모르게. 알았죠?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. 나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그 자체가. 인정을 하라는 얘기는 하진 않았어. 마음이 아파도 자식의 미래, 자식의 행복, 자식의 건강 이걸 보고 엄마가 뒤를 불러 쉬는 거예요.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낫지 않습니까? 더 냉정한 얘기를 하게 되면. 그렇죠. 그죠? 그래서 옆에서 보고 있는 지금에서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말씀을 드릴게요. 네네네.